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구광역시 합인면 기곡리에 있는 주말농장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입니다. 자, 우선에 그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뷰 갑니다. 자, 로드 뷰로 우리 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변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농도길을 타고 들어갑니다.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들어간다. 이건 포장도 잘 되어 있다, 그죠? 여기까지는 포장이 잘 되어 있다. 자, 쭉 타고 나갑니다. 도로망은 좋다. 웬만큼 차는 도겠네. 그러나 저러나 우리 땅은 지적부상은 맹지입니다. 자, 아스콘 포장길을 타고 쭉 들어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땅은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좌회전하면은 비포장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포장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 자, 비포장도로를 타고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올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다. 삐삐삐삐삐 소리 나고 지금 울타리를 쳐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 차가 모함인데요. 지금 비포장길을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삐삐삐삐삐. 네, 장애물이 있으니까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두 다랑이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다랑이도 지금 뭐 심어져있나? 배 같은 거 있는 거, 사과 같은 거 그런 거 심어져 있는 것 같아. 자, 비포장 타고 돌아옵니다. 계속 돌아옵니다. 죽인다. 이런 거, 저, 이는 땅 보러 올라가 이제, 사는 구동을 사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자, 위에 따릉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차 돌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 몰고 조심히 들어오시면은 현장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은 두 다랑인데, 한 다랑이 한 다랑이 따로 매입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드론 영상 갑니다.
포장길을 따라서 좌회전 해가지고 비포장도로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차량 진입도 가능하다는 거. 대구 인근입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합인면 기공리 가는 곳입니다. 지적도 상에는 맹지이나 차량 진입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농막 같은 거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두말 농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우리 땅은 총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요게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밑에 다랑이고, 그 다음에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기가 제일 위에 다랑이거든요. 세 다랑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바로 옆에 또 작은 연못도 하나 있다 하는 거, 그 땅도 우리 땅에 속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총 면적은 1009평입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이고,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매매 금액은 우리 사장님 10원도 깎지 말라는데 평당 1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에 그 아래쪽 하단에 있는 땅부터 먼저 보고 저 위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뭐 집을 짓는 건지 공사한다고 엥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약간 소음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땅에 지금 듬성듬성 사장님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또 이쪽에는 복숭아나무가 또 심겨져 있는 것 같네요. 집 짓나? 요건 대추나무 심어져 있고요. 요건 죽었다. 아이고. 자, 대추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네요. 대추나무 심어져 있고. 아이고, 복숭이 열리띠. 자, 복숭 보이시죠? 복숭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가 보입니다. 여기가 우리 땅 하단이나 보시면 됩니다.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숭 많이 달리떠. 자, 복숭나무가 세 그루인데 열매가 튼실하 주렁주렁 열렸네요. 요건 배나무인데, 배, 요거는 사과. 뭐 이것저것 심어놓긴 심어놨는데, 아, 다 시끄러워라, 씨. 저 공사한다고 하는데. 자, 요거는 대추나무네. 대추나무. 그리고 이거 배 열릴때 있고, 여러분께 배가 열렸어요. 그죠? 배가 열렸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 따랭이는 다 봤어요. 이제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듬성듬성 대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쉽게 이득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또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우리 땅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용하다. 자, 위에 따랭이에, 위에 따랭이 보이시죠? 위에 따랭이가 보이고 있다. 사장님이 따로따로 파셔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위에 따랭이가 좋네. 위에 여기에 작은 연못도 우리 땅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아, 우리 땅 위에 이 땅도 우리 땅이 포함됩니다. 땅도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다. 요걸로 농업 용수라든지 생활 용수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요 차서가 있는 요 땅도 맞습니다. 자, 차 돌리기도 춥고, 여기 좌향이 서향이에요. 서향. 그러니까 서북향으로 바라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북향. 컨테이너 주말 농장, 뭐 농지원부, 뭐 이런 걸로 활용하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위에, 밑에 따로따로 팝니다.
다 사셔도 되고 따로따로 사도 되고. 아이고, 복숭아 익었다. 복숭아 익었어. 크지는 않아도 복숭아가 드렁드렁 달리가 있다. 이거는 자두 같다, 자두. 이거 자두나무, 자두나무도 심어놨네, 사장님. 사과, 복숭. 북을 많이 좋아가지고, 개수로 공사는 잘 해놨네. 여기로 이제 물이 흘러가도록 잘 해놓은 것 같네. 오, 예. 이거 딸기다. 딸기, 산딸기. 맛있다. 아, 따요. 잘 익었다, 그죠? 아, 맛있다. 자, 우리 땅. 밑에 다랭이, 위에 다랭이 따로 해도 된다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으로 딱 둘러 쌓여 있어서 조용합니다. 오늘 그 저 밑에 저 공사해서 좀 시끄러운데 산들이 완전 그 탁 둘러싸가지고 완전 소꿀이터입니다. 소꿀이터. 저 앞에 저 소나무들이 참 보기 좋네. 자, 이렇게 해서 대구광역시 합의면 기곡리에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뭐 니도 자연인이다, 또 농지원부 만들 땅, 또 농막 갖다 놓고 주말 농장으로 활용할 만한 땅, 밑에 따릉이 사도 되고 위에 따릉이 사도 되고 개인적으로 위에 따릉이 여기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땅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